산체스 선수, 브롬달 선수, 조제호 선수의 횡단샷 레슨을 종합하여 만든 강좌입니다. 횡단샷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데요. 어떤 두께와 속도로 쳐야 할까요? 이처럼 내 공의 이동폭이 좁은 횡단샷은 두께와 속도가 중요합니다. 두께에서 실수가 있으면 궤적을 만들 수 없고요. 적절한 빠르기의 속도가 아니면 투 쿠션 후에 단 쿠션 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. 횡단샷의 원리는 일적구와 원 쿠션을 맞은 내공의 회전이 제각 회전으로 바뀌어서 투 쿠션에서 이용되어 단 쿠션 쪽으로 내려가고 이때 속도가 줄어서 3 쿠션째 회전이 풀리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서 득점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출발할 때 역회전이 많으면 투 쿠션에서 단 쿠션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요. 너무 세게 치면 3 쿠션에서 단 쿠션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. 두께, 회전, 속도의 세 가지 요소가 정확히 맞아야 득점이 되므로 알려드린 요령을 참고로 연습을 통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